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변호사가 전라도 광주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이는 공산주의자, 대법원 무죄 판결까지 받아냈던 고영주 변호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보수 우파 오피니언 리더 중에 살아있는 양심, 행동하는 지성의 양심이신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 변호사와 자유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된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이승만, 박정희 이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진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종북주사파 세력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세미나와 또 전국의 대대적인 현수막 투쟁을 얼마나 가열차게 해오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전라도에 고영주 변호사의 자유민주당 현수막 수백 개가 부착이 됐었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저는 제 카카오톡으로 온 고영주 변호사의 강남 사거리 초대형 현수막 부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강남 이 우파 마음 카페에 글을 보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강남 사거리의 초대형 고영주 변호사의 현수막. 문재인과 이재명을 질타하고 나아가 여중생까지 마약판이 돼버린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의 의지가 담긴 현수막이 부착됐다라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당시에 강남에 있는 맘카페 여성분들이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끼 사 드리게 우리가 만 원씩이라도 후원을 하자라는 글들도 제가 방송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고영주 변호사의 자유민주당 현수막이 전라도 광주를 발칵 뒤집었는데 전라도 광주에 중국 영사관과 또 전남대학교 중국과 관련된 곳에 무려 100곳이나 현수막을 부착을 하고 현수막을 부착을 했는데 한 곳도 한 거지만 이에 대해 광주시 경찰청과 광주시 경찰청의 정보관들이 제발 좀 현수막을 좀 끼워주었으면 좋겠다. 자유민주당은 그런 거 없음이야. 무슨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강하게. 또한 이 소식은 지금 현재 전라도 광주에 있는 정송산 TV 팬분께서 광주역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전라도 광주를 어떻게 고영주 변호사가 발칵 뒤집어 엎었는지 정송산 TV 팬이 소상하게 저에게 리뷰를 보내왔습니다. 정송산 감독님, 오늘 아침 서울을 가기 위해 전라도 광주 KTX 여기 왔다가 깜짝 놀랐수다래. 제 말 들었다라는 거죠. 깜짝 놀랐수다래.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의 초대형 현수막이 광주 전라도 광주역을 뒤집어 엎었수다래. 속 시원하고. 그런데 광주역뿐이 아니더군요. 여기저기에서 고영주 변호사의 현수막이 눈에 띄었는데 현수막 내용도 속 시원했수다래. 이분이 제 말 따라하느라고 속 시원했수다래. 전라도 광주에 북한 찬양 웬 말이냐. 북한 찬양 멈춰라. 제가 전라도 광주에 살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고영주 변호사의 현수막이 부착이 된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라도 광주 사람들, 저도 호남 사람이지만 우리 전라도 광주 사람들 좀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민주당 따가리 짓 하겠습니까? 저렇게 고영주 변호사와 자유민주당이 왜 저렇게 우리 광주를 발칵 뒤집어 엎는 현수막으로 우리 전라도 주민들, 지역, 전라도 시민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 거겠습니까? 전라도 광주, 이제는 좀 민주당 따가리에서 좀 빠져나옵시다래. 이분이 탈북자는 아닌데 북한 제 말투대로 아수다래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감동적인 이 소감, 리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민주당을 좀 들어가 봤더니 소상하게 이제
어디 어디 부착을 했으며 어떤 내용인지 자유민주당에서 호소하게 밝혔습니다. 광주 광역시 내 100곳 북한 찬양 멈춰라 현수막 떴다. 민주 평화 인권 도시 광주가 6.25 남침 북한 독재자 찬양 정률성을 기리는가. 협력단체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 중국 공산당 아웃. 중국 공산당은 정률성 우상화 당장 멈추어라. 정률성 동상 철거. 정률성로 폐지. 이 정률성이라는 사람 누군지 다 아시죠? 북한의 조선인민군가를 만든 북한 최고의 작곡가기도 하고 중국인민해방군 팔로군 출신 공산당원이죠. 북한에서 정률성 하면 인민예술가로 얼마나 추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정률성 동상, 정률성로가 광주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소, 공자 없는 공자학원 즉각 추방하라. 자, 광주 광역시 남구 월산동 광주 한국 중국 대사관 광주 영사사무소 앞 광주 광역시 차이나센터 앞 5.18 기념공원 앞 광주 광역시청 광주 광역시청 앞 사거리 광주 광역시청 앞 버스정류장 전남대 정문 전남대 후문 무등일보 앞 사거리. 자, 이분이 속 시원합니다래 라고 본 광주 팬분이 보낸 거는 이 광주 광역시역에 부착된 이 현수막을 보고 저에게 리뷰를 보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영주 변호사의 이런 투쟁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죠. 북한의 조선인민군협주단 최고의 작곡가 조선인민군가를 만든 사람 북한 인민협주단에서 최고의 작곡가로 김일성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북한 인민군 최고의 작곡가였던 중국인민해방군 팔로군 출신으로 북한 중국 공산당원이면서도 북한 공산당원이었던 그 정률성이라는 자의 동상이 광주 광역시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 고영주 변호사가 왜 발칵 뒤집어 엎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광주가 난리 난 거는 자유민주당 쪽에서 이제 저한테 메시지가 또 왔어요. 이 광주 중국 총영사관 주위에 네 군데 이 현수막을 붙였는데 엄청 불편해 한답니다. 광주시 경찰청 정보관이 몇 차례나 자유민주당 측에 철거 요청을 해왔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라고 자유민주당 사무총장님이 직접 보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조드리지만 당시에 그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대형 현수막을 부착했을 때 강남에 있는 우파 맘카페 어머니들이 단돈 만 원이라도 국밥 사 드실 수 있게끔 후원을 좀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들 자유민주당 들어가셔서 당원으로 가입도 좀 하시고 국밥 사 드시라고 만 원이라도 좀 후원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우리 보수 우파 이 고영주 변호사의 저 절절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고영주 변호사님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절절하게 호소하는 저 호소의 그 깊숙한 것엔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고영주 변호사님과 자유민주당의 투쟁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강력하게 바라갔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 당 공약 13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하겠습니다.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법 제도 개정 이전에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을 내세우게 된 이유는 요즘 국회의원의 개혁, 국회 개혁 또 정치 개혁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밖에서 아무리 정치 개혁, 국회 개혁을 부르짖어도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네들 특권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이 국회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후보를 뽑아주시면은 저희 당 후보는 당선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 세입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할 것이며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하도록 하고 불체포특권 등 모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를 수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통일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알릴 수 없는 국가기밀이라고 그러면은 북한은 더더욱 알면 안 되는 기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문재인이 USB를 넘겨준 것은 간첩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 간첩죄를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접촉을 할 때 김정은이 그냥 만나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대북 송금을 얼마나 해주고 만났는지 그 부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반국가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102조 원이나 된답니다. 국방비가 57조 원인 것에 비하면은 너무나 많은 금액이 시민단체들에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 시민단체들이었는데 좌파 시민단체들은 주로 반국가 활동을 해왔고 그 반국가 활동을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국가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법인세는 일단 20%까지 인하하고 성과가 좋으면은 15%까지 인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OECD 국가의 법인세 평균이 21%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 가 있던 업체들이나 일본에 가 있던 업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